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이 엄청 뜨면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컴퓨터 한 대로 방송을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두 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통 컴퓨터 한 대로 방송을 하는 걸 원컴 방송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두 대를 사용해서 방송하는 걸 투컴 방송이라고 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원컴 방송은 사용 방법과 세팅 방법이 투컴 방송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개의 컴퓨터로 영상 송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투컴 방송은 컴퓨터가 두 대니까 각자 지 역할들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컴퓨터는 게임을 하고 하나의 컴퓨터는 송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화질로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대를 연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설정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처음 하면서 뚝딱뚝딱 이렇게 해내기는 쉽지가 않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본체는 원컴 방송용 PC지만 투컴 방송 부럽지 않은 그런 엄청난 괴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바로 보시죠. 먼저 CPU는 현존하는 라이젠의 원탑 3900X를 선택했는데요. 이 제품은 12코어 24스레드라는 이 괴물 같은 성능으로 인해서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3사 동시 송출을 하고도 남는 그런 괴물 같은 녀석이에요. 메인보드는 MSI의 X570 게이밍 플러스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 3900X가 겁나게 일을 할 때 이놈을 받쳐줄 만한 그런 메인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램은 당연히 삼성의 16기가짜리 2개 듀얼 채널로 32기가를 구성했어요. SSD는 삼성의 970 에버 플러스 1테라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저장용으로 시게이트 2테라 하드 2개를 추가했어요. 970 에버 플러스 제품이야 뭐 성능이나 안정성 이미 다 검증이 됐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이니까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 하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1테라를 하셔도 되고 뭐 5테라, 6테라 하셔도 되고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픽카드는 EMTEC의 신제품 RTX 2070 슈퍼 터보젯 OC 모델을 사용했어요. 2070 슈퍼는 기존 2080에서 칩을 잘라서 만든 컷칩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2080의 칩이 이만해요. 요만큼을 똑 잘라가지고 2070 슈퍼로 만들어 내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도 2080에 거의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2070 슈퍼 제품이 일반적인 그런 게이머들이나 이런 유저들이 뭐 가성비를 논할 때 가장 마지노선인 제품, 사실 이 위로는 가성비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는 시소닉의 750FX 풀 모듈러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굳이 뭐 파워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잖아요. 전 세계의 원탑 시소닉입니다.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낄 수 있어요. 쿨러는 EVGA의 CLC280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 제품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거의 뭐 짭순행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젠 같은 경우는 PBO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PU의 한계 온도가 9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 CPU가 90도까지 올라가요, CPU 온도가. 그러면 이 이상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한계 온도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쿨러를 써서 이 똑같은 일을 할 때 온도를 75도 정도로 낮춰주면 이 75도와 90도 사이에 약 15도 간의 여유분의 온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여유가 생긴 만큼 CPU 클럭을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서 높은 성능이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CPU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좋은 쿨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PBO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전문 용어 같은 거 안 써가면서 초보분들도 한 번에 딱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댓글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사실 외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쿨링 성능이 좋은 브라보텍의 850M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제가 조립을 한번 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방송사는 아프리카와 트위치, 유튜브를 사용했고 3사 동시 송출을 위해 리스트림을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은 OBS를 사용했고 방송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를 전부 마친 후 세팅 영상과 중계화면을 찍을 즈음 통신사 문제로 저희 사무실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어 버퍼링이 걸린 화면을 보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KT 정신 안 차리냐? 3사 동시 송출을 했음에도 배틀그라운드에서 평균 약 150프레임 정도 유지가 가능했고요. 물론 FHD 옵션입니다. 오버워치 역시 평균 180에서 190프레임 정도 유지되네요. 세븐집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봤는데요. 3900X는 11만 5천 점 정도 나왔고요. 2700은 5만 6천 점 정도 나왔네요. 약 두 배 정도의 차이인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동영상 인코딩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기존에는 2700이나 2700X를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썼죠. 그래서 이번에는 2700과 3900X의 영상 인코딩 시간을 비교해 볼 겁니다. 지금 약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3900X는 5% 정도, 2700은 3% 정도 완료가 됐네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인코딩을 시작한 지 12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2700이 15% 정도 완료된 반면 3900X는 벌써 33%네요. 최종 완료 시간에서는 2700이 52분, 3900X가 34분으로 약 20분 가까이 단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7분짜리 영상 인코딩에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이보다 큰 단위의 영상 편집에선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훨씬 커서 저희도 진지하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코딩 컴퓨터를 3900X로 바꿔야 되나 고민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3900X 본체의 성능을 보셨는데요. 여기서 더 원활한 방송 환경을 원하신다면 캡처보드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